그래도 상장을 이렇게 그리고 요거하고 위촉장이라는 게 있어요. 위촉장은 1인 2역으로 애들을 기초학력 하반 뭐 이렇게 하니까 자존감이 상해. 그래서 얘네들 특징이요, 만화를 잘 그립니다. 하반 애들이 만화를 잘 그려요. 그래서 이런 거요, 일러스트레이터가 1인 2역 일러스트 팀장이다. 꼬득이 누나요.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그림 한 장씩 그려볼까요? 그것도 당신들. 그리고 아까 탈포조놀이는 그럼 어떻게 쓰시느냐? 탈포조놀이 양식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의 하체끼를 요 뒤에다가 양식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처음에 어떤 개념을 접할 때 이미지를 확 접할 수 있게.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피읍을, 피읍의 평행사변형인 피읍을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 처음에 평행사변은 그러면 그냥 감각적으로 들어와 피읍이 이렇게, 아, 이렇게 생긴 게 평행사변이구나. 그죠? 또 마른 목걸이 미음을 어떻게 써? 마른 목걸이 꼭 이렇게 써버려. 처음에 그냥 본으로 배터리 응? 저희 배터리 없는데 본능적으로 하실 때 아니 저 코드 코드 봤잖아. 안 되죠? 전기가 나 끊어졌잖아. 이거 그거대요? 아니 아니요. 없는 거, 탈거 없는 거는 애들한테 창작했어. 그리고 창작하면 또 저작권료를 줘요. 반드시. 뭐를 주냐? 아까 건빵 세 개씩. 한 작품에 건빵 세 개. 그러면 저희 지금 축구해야 됩니다. 아침 먹고 오면 바로 배고픈 애들. 건빵 먹어. 집에서 먹으라고 하면 안 먹어. 학교에서 건강 쓰시면 콘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쭉 어디였나. 그래서 여기 내전 이분과 항상 이거는 만들지 마세요. 이건 어색하신데 검색하면 돼. 어디서 골동치유실 카페 검색하시면 돼요. 에파로 전해요. 그리고 요거는 요게 제가 학부모 연수할 때도 가장 공을 들이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 있죠. 근데 이거 전부 애들에게 중요한 건 칭찬인데 어머님이 볼 때 칭찬할 게 없죠? 왜 그래? 그때 엄마 친구 딸 엄마 친구 아들하고 비교하니까 그래. 그러면 평생 아이는 불구가 되는 거야. 심리적인 불구자가 엄마가 제때제때 인정을 해주셔야 아이가 성장할 수 있다.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잠깐만요. 테스트 안 해봤지? 근데 써봤어요? 그럼 그거만 하는 거구나. 학습 스타일은 제가 PPT가 안 보여서 바로 요 그림이에요. 이게 94년도, 지금 30년 전 작품입니다. 그림이 아이가 대표적인 무기력,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눈 뜨고 자. 고요한 성 같은 애. 근데. 그걸 애가 그렸어요? 네. 우연히 제 교사는 포기를 안고 그냥 한 걸음씩 싹싹싹 다가가서 보는데. 얘가 연습장을 펼쳤는데 아, 진짜. 그래서 꼬시는 거지. 야, 너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만화 그려줄 수 있니? 노트북이 시작이 그랬더니 아, 노트북이 그 다음날 노트북이 이렇게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줘봤더니 이 문제 풀으려고 애들이 그렇게 조형을 처음 봤어요. 프레젠션 저거 전개 아니에요. 내가 그때 이 바로 이 얘 때 덕분에 제가 올해 논문 날 이 책에 선 거예요.
바로 이걸 이 보따리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재미를 보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수행 평가를 이렇게 내보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방학 숙제를 내보죠. 겨울 이 여름에 나온 거고 이 가을에 나온 거고 이 겨울 방학 숙제로 애들이 방학 숙제 해? 겨울 방학 숙제? 아니 전부 안 들어가잖아. 그런데도 재밌습니다. 이게 30년 된 겁니다. 우리나라 애들이 유별난 시각.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교과서를 분양을 해줬던 거야. 야, 2학기 시험 범위. 여름방학 숙제는 2학기 중간고사 전형이야. 그래서 분양 교과서 분양을 해주고 각 반에 맨 앞에는 1번, 두 번째는 2번, 3번, 4번 다 분양을 해주고 거기서 니네들이 원하는 거 만들어봐. 2학기가 되니까 밤마다 이런 것이 몇십 장씩 온 거야. 대박이다. 내 인생은 영화. 인생 대전환기가 되려고.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그 역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일단 모토 바꿔줘. 자, 이제 특징 있는 것 말씀해 볼게. 컴퓨터에 그림판. 그 당시 이제 이게 레얼리. 레얼리 거의 없다. 거의 뭐가 거의 없다. 네이클로바 찾아보셨어요? 그럼 이제 거의 없지? 난 아직 평생 한 번도 못 찾았어. 거의 없어. 레얼리 이게 이제 그림판이야. 근데 그림판이 나오니까 이 작품이 나오니까 연여 이런 작품이 나와. 이걸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게 수행평가 5점짜리인데 야 미쳤다 미쳤어. 애들이 미친 마우스는 이거를 이제 그래 알고 보니 얘가 동대 건축학과 교수님이 했어. 평상시에도 이렇게 마우스로 그리는 거야. 그 수행평가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나오니까 애들이 이제 거기서 불이 붙었어. 디지털 화되는 거야. 그래서 짜잔! 제가 누구냐 이 녀석이 강태원이야. 태원이가 16개를 자기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현재 폰카 사진. 폰카. 휴대폰 사진. 제가 잘난 게 아니야. 옆에서 장담 맞췄는데 얼씨 좋다 잘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디카가 나왔죠. 디카를 찍어. 데코레이트. 장식하다. 팥빙수를 이렇게 장식하다. 캐피터 정복품. 숙소다 이거. 네. 뭐 그냥 이렇게 마음 마인드가 열리니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또 애들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이게 레터닝이래. 그러니까 그 디자인과에서 산업 디자인과에서 글씨 쓰는 게 하나점이래. 이게 전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걸 꾸려보고 저렇게 해서 재미를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안 하려고 저항을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디비저 참. 그리고 집안이 우울한 일이 있을 때 이혼을 갖다 이럴 때 애들이 파풀이 대상을 찾아. 영어 시간에 자꾸 수업 시간에 수업을 괴롭히는 거야, 얘가. 그래서, 야, 네가 뭔지 슬픈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하프리 대상에 꼭 말해야 되냐? 그렇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근데 얘가 좀, 놀랬죠. 아, 얘는 내가 어려워하는 걸 몰랐구나, 그때 느꼈어. 그리고, 저는 교재연구를 어디 가서 한다? 왕구점에 가서 한다. 서울에 그 왕구점, 우리 동네 천호동에도 하나 있고 창신동에 전국에서 제일 큰 그 왕구점이 있어요. 이렇게 비가 와서 산을 못 갈 때 그랬다면 어디 가? 어디 가? 창신동 가. 너무 더워 산을 못 가. 그랬다 어디 가? 왕구 골목 가는 거야. 이렇게 와서 여기서 갑자기 귀여운 스티커가 볼록 스티커가
블록 스티커를. 그래서 이걸 사다가 왔죠. 김씨네. 블록이 두 마리가 이거 뭐지? 어? 선생님 이거 우리 갖고 놀아도 돼요? 아유 우리라도 영어로 놀면 되는데 그렇게 하죠. 그때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아무것도 안 한대. 머리 맞고 이거 지네들 만들었어. 심지어 그 단어 페이지에 해당. 심지어 제 통영어 여러분. 이날 제가 너무 충격적으로 놀라. 손가락 붙이는 것도 좋아하지. 그럼 또 어디 가? 어디 가요? 방구정. 방구정을 골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손가락이 발달한 애들이 할 수 좋아할 만한 게 뭘까? 레이고 블럭. 블럭? 블럭.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드린 게 바로 뭐야? 이게 하나씩 있죠? 이게 바로 추억의 오늘 유치원생들은 무슨 페이퍼? 스크래치 페이퍼. 스크래치 페이퍼. 스크래치 페이퍼. 막대도 하나 드렸는데. 네. 어, 저는 12명에서 10개만 갖고 와서 뭐 드신 분 계실 거야. 이렇게. 거기다가. 네. 안 받으신 분. 근데 아니 중학생들에게 무슨 스크래치 페이퍼가 가장 친하냐? 재밌는 거. 이거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아까 말씀드린 허지 스티커. 애들이 뭐 남이 만든 퍼즐만 푸냐? 니네들도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축구부 애들의 전용자기. 축구부 애들이 이걸 하면서 기막힌 대화를 했어 그날. 이걸 하는 눈이 그런 거야.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뭐가 힘들어? 근데 이게 잘 퍼즐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이게 삑사리 난다고 그래. 잘못 긁으면 휙 날아가 버려. 그러면 자기들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애들. 근데 왜 영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와? 애들 그래. 축구부 애들. 근데 그때 여학생 하나가 성적이 선생님 그거 아세요? 기억이 영어 시간에만 안 돼요? 축구입니다. 어라 헐 누가 영어 시간에만 안 된다 그러면 졸려서 자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애들하고 한 대화 그랬더니 한 애가 아 그럼요 어떤 시간에 골랐냐? 또 내가 물어봤어. 아, 그 전에 아침에 와서 시간표 보고 골랐잖아요. 느낌은 있었지만 설마 했지. 근데 애들이 그 하반에 성적표, 시간표 골랐어. 그래서 또 궁금한가? 어떤 시간 골라서 그러냐? 그랬더니 키가 170대는 여자애가 평생 말도 없어요. 혼잣말처럼 기울기울칠 초성 퀴즈로 드린 거예요. 기울기울칠 혼잣말처럼
걔도 얼마 전에 현대백화점 초등 현대백화점 앞에서 만났어. 그 녀석이 저한테 젊은 데 이름이 생각 안 나니까 나 천원이네 송문 선생님 송영호 선생님 아 맞다 맞다 걔가 4년제 대학하더라 하얀 옷이었어 카톡으로 확인해봤더니 선생님 저 과대예요 자 이 아이는 그때 뭐라고 했을까 지금 김치 어 네. 지읒지읒 칠 세 글자 끝에 끝에 글자가 충이야 충 충? 충 진지충이야 자 학부모 상담 책 드리겠습니다 진지충 근데 요즘 애들에게 진지라는 말이 재수없다는 뜻이야 엄마 왜 이렇게 진지해? 이 말이 뭐야? 애 딸내미가 나한테 엄마 왜 이렇게 진지해? 그러면 그 말이 뭐냐고 우리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아 어른들은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재수없거든 쟤는 너무 진지해 이 말은 뭐야? 쟤는 재수없단 말 근데 그걸 뒤집어 말하면 재미를 추구한다 요즘 재미를 추구하니까 진지한 게 싫은 말이지 근데 그게 인지와 쪽으로 이게 좀 바람직하냐 그런 거 따지면 다 새 날라가 이미 그렇다. 자, 인정의 기준은 엄청나가 아니라 아이의 그 아이의 뭐? 진짜. 이건 우리 자식에게도 정말 좋아. 하면 이 아이들 꾸러기 축구부 다섯 명을 내 편으로 만들 거야. 내 건빵. 건빵 좋은 그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건 뭐야? 한 이런 거 나갈 때는 주머니를 가득 채워요. 배낭에다 채워. 사적인 정면에서 은밀하게 선물을 주는 서프라이즈거든요. 선생님이 나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애들은 선생님한테 호감을 가지죠. 그리고 진짜 내 수업을 방해, 애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이 그 시간마다 좀 달라요. 내 수업에 힘들다는 애가 다른 시간에도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도 저는 그럴 때는 또 그제 매장을 어디 어떤 거에 방문하고 애들 집에 가야 그러면 애가 나를 만났어 뭐 편의점 앞에 그럼 애는 뭐라고 할까요? 뭐 사주세요 했잖아 그러면 그냥 사주면 돼 2, 3천 원짜리 그러면 끝나 나 4시간은 지나가네 근데 그 간단한 유치하고도 간단히 해야 그 제가 바로 애들 영상 찍어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줬어? 축구 코치한테 보내줬지 그런데 우리는 감독 조사 일반의 학교에서는 감독이 교사야, 체육교사야. 체육부장님이 보통 다 사진 찍어서 보내, 그 영상을 찍어서 감독님이 체육선생님한테 보내주고, 그거를 일와일와일와 내가 감독님한테 보냈다. 미치는 거지, 애들. 나보다 감독님이 하늘이거든. 근데, 아씨. 그거 대로가. 여기 매점 가서 뭐 사주고 생활지도 별거 없고 있어 악마들 악어들이 악어들 악어를 어떻게 채찍으로 다스려
그리고 제가 선생님이 송파같이다 축구배들 연습하면 제가 사진 영어 교과서 사진을 이렇게 잡으면 잘 보여. 겁나 찍어서 올려놔. 그 애들이 하면 돼. 지는 잘나지 말고. 여러분 클릭하시면 축구 이야기 저는 그 송파가 참 우리들이 더 애들한테 자꾸 우리한테 올라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걔네들 삶 속으로 한 발씩 들어가줘요. 아까 말씀드린 미촉단 미학생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학생은 수업 중 수시로 진행할 수인 평가를 성실하고 우수하게 수행하여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 비율이며 수능 종료와 학습 자료를 약단으로 미촉단입니다. 수업장은 진지하게 중이 악어들하고 뭘 진지하게 같이 놀아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애들 또 기초학력 보충 수업하니까 애들 끝나고 오라고 진전이를 쳐 오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복지 선생님하고 사회복지 선생님하고 같이 또 아침에 모닝 카페를 열자. 그래서 와서 애들이 그림 하나 그려주면 그 복지 예산으로 그 애들 빵하고 음료 이렇게 준비해서 그래서 주는 거 이렇게. 근데 원 플러스 원을 아시나요? 예. 대상자가 한 명 있으면 대상자가 아니어도 한 명 추가할 수 있어. 그 예산까지 해주고 예산을 그 예산을 확보해서 간식을 그러니까 애들이 결식하더군요. 애들이 하반 애들이 아침은 잘 안 먹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저는 사립의 최고의 매력은 졸업생들의 졸업생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졸업생들 여기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특목고라든지 이렇게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제가 이맘때 우리 반 애들 그 담임 선생님 제가 담임으로서 담임의 어떤 점이 잘 되고 못됐는지 그래서 담임 평가 학급 자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그때 애들이 선생님 점수 5점 만점에 점수 중에 진로 지도에 대한 점수가 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1학기 이맘때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진로 말로 하는 진로 지도가 애들한테 안 맞췄다는 건데 그래서 그의 2학기 때 뭐 합격하면 합격만 하면 걔네들한테 전부 합격 수리를 받았어요. 근데 뭐 특별히 훌륭한 학교를 가서가 아니고 하여간 무슨 학교든 가는 거 왜냐 너 그 학교 가서 외롭게 3년 동안 혼자 다니고 싶어 아니면 후배들 많이 왔으면 좋겠어 꽃이니까 애들은 어때 후배들 많이 오면 좋죠 그래 너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너와 같은 길을 가고 싶은 후배들이 있으면 그 길을 네가 안내를 해줘 그럼 글을 써서 선생님한테 보내 그러면 선생님이 매점 상품권 2,000원짜리 준다 그러면 애들이 학년 말 되면 멍멍하잖아 1, 2학년 3학년은 뭐 바쁘고 뭐 합격 발표나고 이럴 때 1, 2학년은 멍멍해 뭐 때문에 사는지 잘 몰라 이럴 때 걔네들이 쓴 거 학급 합격 수기를 받아서 제가 좀 유문해야지 카톡으로 받아서 그걸 유문 딱 좀 우아하게 좀 해가지고 교실 길에다가 피퍼로 쭉 붙여줍니다. 좀 애들이 다 학년 말에 늦은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이 긴장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졸업생들 있잖아. 10년 자원이 자원. 난 사실 그게 최대 장점은 졸업생 자원이야. 예. 제가 돌발 퀴즈. 카톡 친구가 한 1인당 몇 명까지 가능한지 맞춰주세요. 카톡 친구 몇 명? 990명. 1번 990명. 또 대부분만 모시겠습니다. 3,000명. 3,000명? 1번 5,000명. 5,000명? 1,000명. 만 명? 만 명. 다 답이 안 나왔어요. 15,000명. 15,000명. 제가 15,000명 이렇게 걸리고 아이고 맨 큰일났네. 제가 될까요? 이 자식이에요. 훨씬 더 큰데 그래서 왜 제가 15,000명 하냐면 애들한테 내가 말하는 잔소리들하니까 그 안에 졸업생들 나를 버리지 않는 건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건 그대로 아까 설명을 뛰어난 건데 베이스북에 자살각 이런 데서 자살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 아이가 그 아이를 살리고 졸업시키는 거하고 2년을 제가 고생했어요. 걔는 6교시 들은 날 6교시에 오시고 7교시 들은 날 7교시에 오시고 미클래스에 앉아있다가 종치는 교실 들어서 종리만 하고 갔어요. 그래도 졸업시켜야지. 근데 그 아이가 유일한 심한 취미가 말라그래요. 그래서 졸업생 중에 또 다 15,000명에 뭐를 없겠니? 대통령은 없겠만. 그 15,000명 별의별 애들이 다 애니메이션 하는 애가 있어. 실제로 지금 돈을 편의점 가서 알바를 하지만 애니메이션 그림으로 돈을 버는 애가 있어. 그 걔를 멘토로. 그러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존감의 상처를 받았어. 끝까지 붙여. 그래서 졸업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졸업생 면제한 공부입니다. 그러면서 애들 졸업생 애들 그 합격 수기상 모아가지고 그 이듬해 그 학급 문 그런 걸 모아서 학급 문고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담임 말하면 챙길 근데 지네 선배들이 말하면 얘는 멘토링을 받아야 돼. 어? 아까 기초님 선생님 그 아랫부분 유능한 교장은 이 책에 나오는 그거입니다. 유능한 교장은 학력평가를 학교의 중심에 두는 것을 기대합니다. 학업 성취들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순간 학력평가의 변화가 생기면 학교의 중심이 통째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장은 학생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에 알려졌습니다. 이게 지금 공부 이야기 학력 얘기를 하는데 이 공부라든지 학력이라는 건 결과여야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결국 공부 얘기를 했지만 공부 얘기 속에 전부 하나같이 어떤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 삶의 얘기다. 그런 얘기가 됐다. 근데 이건 제가 좀 많이 아까 그래서 아, 여기서 이제 저는 무슨 학습자를 본 거예요? 시각 학습자. 그런데 2000년대에 와서 몸이 뜨거운 애들을 만납니다. 어떤 애들? 신체학습자. 이게 바로 누구 애들이야? 이분들이. 신체학습자. 좀 이따 영상 좀 보실게요. 그리고 끝으로 가서 스티커 좋아하는 애들.
진짜 약속. 요거 인터넷 클릭 좀. 아 예. 네. 아 바로 이 아이가 어 선생님 얘 영어 시간에만 이제 좋아요. 네. 요 주소 좀 클릭해 주시면. 네 잠깐만요. 지금 이 송산식 수업이 어떤 것이 될까요? 네 주소. 영상 채색할게. 네. 네, 됐습니다. 네, 그냥 어? 제가 제 얘기를 써야 되네. 계속 컴퓨터를 아, 또 있어요? 네. 아, 네, 쪽. 아, 소통만 시켜줘도 애들은 이해했지. 아, 됐습니다. 밑으로 근데 그거 말고요. 모든 과정에서도 이런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패럿 여기서 네. 애들이 몸이 뜨거운 애들을 만나는데 그런 애들 특히 이제 MBTI 경우에 I이신 선생님이 손 들어보세요. I, I와 E 중에 I, E 나는 이다. 어. E인 선생님들은 이런 애들 만나도 기가 안 빨려. 그런데 I인 선생님들은 이런 애들 만나면 기가 빨려. 힘들어. 저도 I였어요. 근데 이 I와 E가 절대적인 게 아니야. 이 삶을 사는 태도야. 그 태도가 바뀌니까 이 바뀌더라고. 저는 I였다가 E로 바뀌었어요. 왜냐, 이런 애, 저 보세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더 신이 났잖아. 그러고 보니까 MBTI 검사를 해보니까 I는 E로 가서. 네, 네,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애들한테 보상으로. 네. 그래서 이 몸이 뜨거운 애들을 위해서 노래 패러디송을 이제 만들었어요. 네. 영어는 다 만들어놨어요. 네, 그리고 제가 다 이걸 언제 패러디스 녹아봐요. 제 집이 올림픽공원 옆이라고 말씀드렸죠. 올림픽공원 갔다 오면 이제 만보야. 한 시간 걸려.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이 지루함을 이겨냈어요. 이걸 이 노래 만드는 거야. 한 바퀴 돌면서 하루에 한 곡씩 만들어서 그게 한 지금 70곡, 80곡. 영어 쪽은 다 만들어놨어요. 예, 영어.
제가 사명감 때문에 만들었어요. 목사로 만든 이 기센 애들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흐름을 탈까? 그 수업을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놀이시키면 다. 그리고 건빵 먹어라. 난도 먹었네. 이번 여름방학 때 선생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날로 먹는 거예요. 진지하면 애들도 싫어하고 나도 기운 빠져. 그래서 나중에는 팔꿈치 송을 영어로도 만들고 뭐 별짓 다 했어요. 그래도 50분 지나면 몸이 자동으로 멈춰가지고요. 쉬셨다가 퇴근 시간이 몇 시인가요? 20분. 20분? 네. 15분까지 끝내드릴게요. 와. 네.